있습니다.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스타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뭔지 아시겠죠? 바로 말티스타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2014년 한 해를 빛낼 말티스타들 만나봤습니다. 모닝 와이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있습니다. 네, 그 인기에 힘입어 앨범 판매 100만 장을 돌파한 엑소. 12년 만에 나온 밀리언셀러 앨범인데요. 엑소 멤버 그중 이 3명이 1990년생 말띠라고 하네요. 저와 2014년 엑소도 말띠의 힘만큼 열심히 달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힘차게 달려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한 명의 말띠 스타, 바로 CNBLUE의 이종현. 신사의 풍속에서 연기자로도 가리고. 활약을 하면서 노래에서 연기까지 종횡무진하고 있는데요. 마음껏 날뛰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라 씨, 내년의 목표가 어떠신가요? 2013년 안방극장의 히로인으로 제대로 변신한 강소라 씨도 말띠였네요. 그렇군요. 제가 지금보다 더 성숙해지고 내면적으로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있길 바랍니다. 2014년 크레용팝은 어떤가요? 아마 모든 스타를 꿈틀여서 2013년 가장 핫했던 스타가 아닐까 싶은데요. 2014년도 환하기를 늘 크레용팝의 특별한 새해 인사 들어보실까요? 렛츠 레디 고 점핑! 말춤 같기도 해요. 네, 청마의 해, 네 명의 말티 스타가 전하는 새해 인사. 노력하는 말티 대표의 그런 한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닝와이드 시청자 여러분들, 201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4년 야생마처럼 열심히 달려